있어. 오래오래 살아서 뭘 하겠어? 아버님. 비꼬는 거 아니야. 자네가 잘 돼야 은표도 좋지. 은표를 위해서도 자네가 성공을 해야. 그래서가 아닙니다. 제가 어떻게 현잘 말안 해도 알아. 내가 왜 자네 마음을 모르겠나? 돌아가봐. 이게 자네 인생이야. 남겨지는 게 현자 인생이고.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그걸 몰랐던 게 내가 어리석지. 민서방. 현자 만나볼 거 없어. 현자한테는 내가 잘 말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. 어서 가봐. 애미하고 마주치면 자네 못 가. 그리고 나서 가래도. 제가 물러나야 돼요? 말해보세요. 왜 그래야 되는지. 현자야.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돼요? 나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. 가끔 당신만 보면 돼요. 한 달에 한 번, 아니, 1년에 한 번이라도 돼요. 집에 무슨 일 있으면요.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거나 은폐 아프거나 그러면 그럴 때만 당신 보면 돼요. 그 이상은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. 전자야. 그것도 안 돼요? 남남처럼, 아니 남남도 아니죠. 원수진 것처럼 그렇게 발 딱 끊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? 말했잖아. 내가 죽을 때까지 널 잊지 못할 거라고.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? 싫어.
그냥 들어가서 잘못했다고 빌든지 달래든지 해야지. 그냥 서재로 쏙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? 지처가 헤어지자 그러는데 네 오래비가 무슨 염치로 그 방에 들어가겠니? 올케가 정말로 헤어지자 그러는 거예요, 엄마?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겠지. 이번에는 다른가 보더라. 아, 골치 아프네. 요즘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가게를 누구한테 넘기냐? 너는 그저 가게 걱정뿐이냐? 아, 올케하고 오빠하고 헤어지면은 올케 돈 갚아야지. 나도 싫어. 오빠하고 올케하고 헤어지는 마당에 내가 왜 올케에 신세를 지요? 말이야 말은 말이지. 오빠도 자존심 상하지. 그냥 요만한 것도 그냥 넘어가는 밥이 없는데 오빠들 어떻게 살겠어? 민주 어머한테 뭘 할 거 없다. 엄마야 뭐 밑져야 본전이니까 상관없겠지만 나만 죽어나는 거지 뭐. 아이, 그건 또 무슨 소리야? 그렇잖아. 이 며느리든 저 며느리든 엄마는 막말로 손해보는 거 없잖아. 예, 말하는 것 좀 봐. 아유, 그냥 편하게 삽시다. 아이고, 나도 그냥 다혜 아버지한테 가서 살 테니까 엄마는 새 며느리 받아서 손주하고 재미나게 사시구려. 아이고. 아이고, 철딱선 재밌기는. 아이고.